블박차 가다가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기서 우선 신호. 신호가 뭐예요? 나는 직좌, 그죠? 직좌니까 이 차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차들은? 자기 신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신호에 따라 직좌 신호에 직진합니다. 가다가. 봤어요? 사고 났어. 어서. 죄송합니다. 자. 못 봤는데. 얘인가? 뛰어가는 애? 얘가. 여기 나오네. 여기. 그리고 얘가 저차 앞으로 나왔잖아. 그죠? 보이지, 여기? 다시,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서. 여기 나오잖아, 여기. 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내신의 정상적으로 갑니다. 저 뛰어가는 애가? 애가? 너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니까. 야, 아니야. 너 부모님 전화 있어야 돼. 왜냐면 저때 그냥 가면은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전화해서 얘 다친 데와 보세요. 뭐 애랑 이제 통화했고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그럼 서로 연락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애한테는 안 돼요. 초등학생한테는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미조치에 해당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럴 때 이분처럼 안 돼. 저 부모님 전화번호 있어야 돼.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분처럼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고 바로 반대편 거기 신호대기 주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여긴 무진장 조심하니까 또 잘못이 있다고 그럴 것 같은데. 응? 이번 거는. 아니, 저거는 이 가운데가 중앙선인 거죠? 저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저거는 보행자 잘못인 것 아, 중앙선을 넘어왔어도 보이면은 미리 보였으면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같아요. 네. 근데 미리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지나가면서 들어왔기 안 보였죠. 때문에. 도저히 안 보였죠. 여러분들이 100% 잘못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 옛날에는 50대 50으로 봤어요. 언제? 옛날 언제? 언제쯤? 블랙박스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는 50대 50으로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저걸 어떻게 피해? 그게 아까 그랬죠. 제가 예전에 블랙박스 이전의 과실 비율하고 지금하고는 다 다르다. 저건 예상도 못하죠? 발견한 순간은 피할 수 없죠? 예, 이런 사고는 100대 빵입니다. 혹시 경찰에서 차대 보행자, 차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범칙금 내라 그래, 4만 원 내라 그래. 거부. 거부하고, 어디 보내달라고? 무슨 심판? 직결. 즉결 심판. 네. 블박차에 잘못 1도 없어야 되고요. 블박차 보험사에서는 이럴 때, 아, 그래도 치료비는 대줘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치료비를 대줬어요. 내 잘못 없으면 안 대줘야 돼. 나한테 조금이라도 10% 잘못 있으면 치료비는 대줘야 돼요. 근데 잘못이 하나도 없어 안 대줘. 근데 우리 보험사가 일단 대줬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요. 돌려받아야죠. 예. 일단은 대주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저 돌려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소자로 나가, 소송.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보험사들이 잘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보험료 할증을 시키면 그 보험사 착하다 안 착하다? 마음에 안 든다. 안 착하다 그러긴 좀 그렇고 마음에 안 든다. 네, 블박차 잘못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만약에 이때가 학교 가다가 또는 학교에서 집에 가다가 사고 당했으면 뭘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학교 가다가 또는 학교 집에 가다가 다쳤어. 그럼 건강보험 말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위자료도 나와.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서울 시어터 발레단의 서울 발레 시어터 단원들이 네. 회사에 출근하다가 또는 저 공연하러 가다가 네. 또는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그러다가 다쳤어. 네. 그건 뭐에 해당되죠? 상해. 상해인데. 아니요, 그거 말고. 뭐 보험 네 개 내는 거 내는 거 중에 하나 있어요. 아, 4대 보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자, 4대 보험 뭐예요? 고용 보험. 고용. 건강. 건강. 국민연금. 네. 또 하나. 시옷으로 나가. 산. 산재 보험. 산재. 네. 산재. 산재 보험. 산재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네, 네. 학생들은 그거랑 거의 똑같은 게 있어요. 학교 안전 공제. 아, 네, 학교 네. 안전공제 산재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산재부터 더 좋아요. 위자료도 나오니까. 네. 예. 이번 사고는 학생의 100% 잘못이고요. 지금 또 어떻게 했어? 학생이 어떻게 했어? 뛰었어. 네. 그리고 안 보고 뛰었어. 그죠? 네. 예. 안 보이는 데서 뛰어나왔어요. 하여튼 차대 보행자 사고는요, 전부 다 안 보이는 데서 뛰어나오다가 사고납니다. 안 보고 뛰어나오다가. 안 보이는 데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기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0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